이영신 시어스 테크놀로지 대표가 내년에 온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올해가 외래 진료, 검진 스크리닝, 입원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, 싱크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다만 이 대표는 서비스 구독료 등이 회수되는 시점이라 올해는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무선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의료 AI 기술을 바탕으로 심질환 진단 및 입원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이후 대웅제약과의 파트너십 시너지, 건강검진 시장 선점, 서비스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실적 성장세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.